가수가 방송 활동 없이 오로지 노래 하나로 히트를 한다. 이 방송에 많이 노출돼야 인기를 얻고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영, 장나라 두 여가수가 이 고정관념을 깨고 있는데요. 팬들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인기를 얻는 비결을 천연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5일에 방송되는 MBC TV 음악 캠프에서 이수영의 꽃들은 지고와 장나라의 겨울일기가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들은 음악 캠프뿐 아니라 각종 가요 순위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두 가수 모두 현재 한국이 아니라 외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팬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는 가수들을 향해 사랑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수영은 지난 1월에 발매한 스페셜 앨범 As Time Goes By가 히트하면서 이수영의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페셜 앨범의 타이틀곡 꽃들은 지고가 이번 MBC 음악 캠프에서 1위를 차지하면 지상파 음악 순위 프로그램에서 13번째로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수영의 노래가 꾸준히 인기를 얻는 이유는 많은 팬들이 그녀의 목소리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고 이수영표 앨범의 수준과 질에 대해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더불어 소속사의 체계적인 매니지먼트와 기획력도 크게 작용했다는 평입니다. 이수영은 현재 미국에서 동료 연예인 박경림과 함께 여행을 즐기며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는 6일 귀국할 예정인 이수영은 귀국 후 사인 CD 이벤트와 오는 12일 열리는 미니 콘서트에 참가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계획입니다. 장나라도 이수영 못지않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4집 앨범 나의 이야기를 발매한 장나라는 노래 겨울일기를 타이틀곡으로 내세우고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장나라의 노래가 주목받는 이유는 노래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겨울의 계절 느낌과 잘 어울리고 멜로디가 쉽기 때문이라는 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요계의 마스코트라는 별명처럼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장나라의 귀여운 마스크도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장나라는 지난해 가을 중국에서 드라마 은색연화를 촬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내보다 해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는요, 이제 중국 앨범이 나와요. 그래서 중국 앨범하고 또 드라마 촬영하고 또 다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쪽에 조금 치중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반기가 넘어서면은 이제 국내 활동에 좀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요. 최근 중국에서 입장이라는 앨범을 발표한 장나라가 지난달 중국의 권위 있는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한 외국인 인기 가수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장나라는 오는 10일쯤 중국 드라마 촬영에 앞서 휴식차 국내로 돌아와 국내 팬들을 위해 깜짝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음악 시장의 불황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음악 팬들은 음악이 좋으면 사랑을 보내준다는 사실을 이수영, 장나라 두 여가수가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수의 선전이 가요계의 좋은 선례로 남길 바랍니다. YTN 스타 천현주입니다.